올해 연소득 7,8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가 받는 세제 혜택이 15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지출은 지난 2021년 10조 원 안팎에 머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4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이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강 회장은 농업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을 서두르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자의 정보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사업자가 작성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는데요.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자사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기본 정보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